사람 어디 갔는지 정말 아는 거 없습니까? 몇 번을 말해요. 저 지금 순남이한테 떳떳한 처지가 아니라서 순남이도 저한테 연락하기 싫을 거예요. 그 사람 아무 연고도 없는 거 알잖아요. 명자씨 아니면 도대체 어디 갔단 말입니까?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. 아니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황 실장님을 캐는 게 빠르지 않아요? 아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황 실장님이 우리 순남이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확 다 말해버릴 수도 없고 그냥 미쳐버리겠네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에, 그게 소과장 오순남 씨 친구라서 그 사람 감싸고 싶고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은 거 아는데 근거 없는 그런 억측 곤란하죠?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. 앞으로 주의하세요. 저 좀 보죠, 차고모님.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바로 알려줘. 네. 어머, 눈에 뭐가 들어갔나? 부인하고 아이 행방 아직 아무 소식 없나 봐요.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준영이 몸 생각하면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. 큰일이네요. 유민 씨 집안 일도 회사 일도 또 한 회장 일행이 내일 비밀리에 방한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. 그래요? 우리 몰래 오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 경쟁업체와 계약을 하려는 건지도 몰라요. 어떻게서든 그 전에 먼저 만나서 해결봐야 하는데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 행선지 알려줘요. 같이 움직입시다. 괜찮겠어요? 당신 부인 일만으로도 정신 없을 텐데. 당연히 내가 수습해야 될 일이에요. 경중 가릴 수 없어요.